아무래도 장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. 도저히 안 되겠어. 수련아, 엄마인데 지금 어디 있어? 지금 시간 괜찮아? 네, 지금 연습 막 끝나서 괜찮아요. 아무래도 장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. 좀 우리 같이 가보자. 저 내가 시장 가는 척하고 나갈 테니까 너 큰 길가. 슈퍼에 도착하면 엄마한테 전화 좀 해. 어? 알았어. 아, 깜짝이야. 이게 누구야? 모르는 번호인데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차돌이에요. 그래 차돌아. 무슨 일이야? 장미 잘 있어? 장미가 아기를 낳았는데 잘 먹지도 않고 엄마만 찾고 자꾸 울어서요. 뭐? 장미가 아기를... 예... 아니... 출산 예정일 아직 남았잖아. 조산했어요. 조산? 아니 근데 어떻게 장미가 애를 낳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니 너? 뭐라고? 전화를 했었다고? 정말이야 그게? 알았어. 일단 끊어봐.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해줄 수가 있어? 어? 아니 어떻게 정말 했었네 이 번호?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네가 사람이야? 네가 인간이야 네가! 이 사람 이거 왜 이래? 어? 아니 야 이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게 뭐야? 놔라! 이거 모르느냐?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장미한테! 장미한테 연락이 왔으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! 어? 장미가 애를 낳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엄마인 나한테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어? 장미 내 딸 아니라고 했잖아! 장미는 내 딸이야! 어머! 장미가 애를 낳았다고? 당신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! 한 푼도 없어! 끝? 그래 끝내 끝내.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? 죽어도 같이 죽을 거야. 당신 그동안 뇌물 받아 처먹은 건 다 폭로해버릴 거야. 뭐야? 님이야 우리 집 재산, 이 집, 그리고 상가 건물, 저 금고 안에 들어있는 돈 금덩어리들 거저 생긴 거야? 당신 그동안 뇌물 받아 처먹은 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? 뭐 괜찮으냐? 예? 아, 너 시방 미쳤냐? 네, 저 미쳤어요. 미친 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당신 한 번만 더 나 건드려. 아이고 언니,